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게임 자체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격투가 시작한 후에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짜증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외국인 바보여서 저에게만 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 댓글에 알려주세요. 해결책으로 함께. 문제는 바로 키보드로 메뉴를 쓰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일단은 제가 스틱이 없고 언젠가 힛박스를 사고 싶어서 키보드를 힛박스 레이아웃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일단 버튼 할당해야 하죠. 액션 버튼을 남패드로 설치하고 싶었는데 안 되었어요. 옵션에 키보드 투 플레이어 설치해야 했습니다. 투 플레이어 버튼에 할당 바꾼 다음에야 그게 가능합니다. 게임은 그것을 플레이어에게 알려줘요? 아니죠. 구글로 검색한 다음에야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버튼 할당은 키보드 1과 키보드 2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여기 보여준 것처럼요. 왜 키보드별 스크린 따로 바꾸면 안 돼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원하는 할당은 거의 30분 걸렸어요. 그럼 할당 완료한 다음에 이 메뉴를 어떻게 닫아요? 백스페이스로요? 아닌데? 왼쪽 쉬프트로요. 도대체 왜 왼쪽 쉬프트로요? 이해 안 가요. 근데 전 지금 왜 이 메뉴를 못 닫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데? 아, 지금 갑자기 쉬프트가 아니라 백스페이스네요. 이거 말해 됩니까? 오케이, 전 캐릭터 이동은 힛박스 레이아웃을 설치했어요. 스페이스는 up이고 W는 down입니다. 하지만 메뉴에서 W는 up이고 스페이스바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왜냐면 버튼 할당은 이 메뉴 선택에 효과가 없었어요. W와 S 써야 돼요. 화살키조차 안 돼요. 아, 우리 여기 있는 한 한번 옵션에 들어가요. IQ로요. 왜 escape가 아닙니까? escape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 I입니까? I는 옵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I보다 5조차 더 말이 되어요. 오케이, 옵션은 IQ입니다. 그럼 전 가끔 싸우면서 아니면 트레이닝하면서 옵션에 들어가고 싶죠. 옵션의 IQ는 안 되네요. 이상해요. escape? 아니요. 왼쪽 shift가 돌아왔어요. 나이스. 오케이. 엔터는 결정, 백스페이스는 닫기입니다. 전 온라인 트레이닝 방에서 대전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스. 누굴 찾았어요. 하지만 합류를 위해 엔터 아니라 또 shift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표시할 때 메뉴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원래 WS 선택 버튼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시작에 했던 할당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스페이스바 지금은 up, W는 지금 down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엔터입니까? 아니죠. 남패드 1 그리고 남패드 2를 써야 합니다. 제 설치로는 이게 S와 MP입니다. 아이고, 게임에 나갑시다. 그게 쉽죠? 아니요. 로고 스크린까지 돌아가야 돼요. 보여드립니다. 도대체 이거 좀 패치해 주세요.